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연주하는 사운드의 제작 구현기법에 대해 발표하게 된 데뷔시스터즈 사운드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같이 발표를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세션의 도입부 그리고 뒷부분을 맡은 사운드 디자이너 손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연주하는 사운드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음악. 음악이란 게 과연 뭘까요? 저희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도 이 세션 시간을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예술적인 이야기보다는 데이터로서의 음악, 조금 기계적일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로서의 음악에 대해 요소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소리가 언제 어떻게 난다. 이것들이 모여서 음악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어떤 소리는 음색, 그리고 나머지는 시점, 음의 세기, 높이, 그리고 음의 지속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바꿔보면 음색은 악기가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숫자와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악보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들려오는 혹은 들려줄 소리들을 악기와 악보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주와 재생을 비교하는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두 가지 종류의 뮤직박스, 오르골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 곡이 듣고 싶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악보를 추가하는 연주 방식과는 달리 별도의 제품을 사서 달아놔야 되겠죠. 방금 설명한 악보와 악기의 개념을 과연 컴퓨터, 우리의 일터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악보는 시퀀스 파일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미디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악기의 경우에는 사운드 폰트, 사운드 폰트라는 파일로 존재합니다. DLS, SFT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앞으로 악보는 미디, 시퀀스, 악기는 사운드 폰트, 이 개념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의 사운드 폴더입니다. 이 안에는 110개의 미디 파일, 악보가 들어있고요. 이것들이 전체 차지하는 총 용량은 2.1MB입니다. 제목처럼 15KB의 음악들도 들어있고요. 여기에 사운드 폰트 파일 1개, 9.6MB를 차지하는데요. 이것들을 전부 MP3로 1:1 변환할 경우 약 80MB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음원 재생 방식과 리소스 용량에 사운드 필요한 사운드의 수량이 많아질수록 격차를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방식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아주 예전 9세대 게임기, PC 등에서 저장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인데요. 오래됐다고 낡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식이 여전히 적절히 사용될 경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내용이 오늘 세션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용량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110개의 미디 파일이 과연 110곡의 음악을 정확히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미디 파일은 한 장의 악보,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데요. 이 변화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빠르기의 변화입니다. 우측 상단의 카운터를 주목해주세요. 음악이 빨라지고 있죠? 음악을 빠르게 할 경우 이런 연출을 위해 우리가 음원 재생 방식에서는 이 빠를 경우에 음원을 따로 만들어서 게임에 넣어줘야 합니다. 자, 만약에 리듬 액션 게임의 음악 속도로 난이도를 조절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단계별로 음원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넣어줘야겠죠. 다음으로는 악기 편성의 변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의 메인 화면이고요. 이 가운데서 쿠키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치하고 자리도 바꾸고 꾸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꾸밀 때와 꾸미지 않을 때 소리의 변화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 버튼을 누르면 네, 쿠키들이 사라지고 악기들이 좀 단촐해졌죠. 네, 음악이 멈추지 않고 악기 편성만 변화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편성 변화는 스테이지 전환 시 음악에 악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악기 구성의 변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음원 재생 방식에서는 악기별로 불리한 음원을 동시에 재생, 그리고 각각의 음원을 볼륨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 이번엔 빠르기와 악기 편성을 동시에 바꿔보겠습니다. 음악도 빨라지고 빠르기도 추가가 됐죠. 네, 좀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악기별로 그리고 그 분리된 악기들을 또 빠르기별로 준비를 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주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 미디 파일 110개를 가지고 현재 재생 속도 편성 변화 13건을 추가해서 123곡을 용량 추가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셨듯이 연주 방식의 특징으로는 용량의 증가폭이 매우 적고 실시간 변화가 자유로운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저 뒤에 곽길문 사운드 디자이너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강연의 두 번째 파트를 맡게 된 곽길문입니다. 저는 데브시스터즈 사운드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홀토닉 스튜디오라는 게임 사운드 전문 업체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오늘 발표자이신 손민수님 그리고 김상욱님과 같이 근무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사운드 폰트와 미디 파일의 활용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또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넥슨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음악을 맡았던 프로젝트는 카트라이더, 버블파이터, 크레이지 아케이드 B&B, 그리고 뜨겁게 타오르다 사라졌던 빅샷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맡은 두 번째 파트에서는 사운드 폰트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운드 폰트는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그리고 사운드 폰트를 활용한 음악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폰트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 초반만 해도 PC들은 아주 단순한 소리만 내는 정도의 사운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4년도에 이뮤사에서 사운드 샘플링을 기반으로 한 사운드 폰트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PC에서는 이전보다 조금 더 다채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운드 폰트는 사운드 샘플링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운드 샘플링을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음원 파일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사운드 뱅크화 시킨 것이 사운드 폰트입니다. 악기에 붙어 있는 번호는 해당 악기를 호출할 때 사용이 되는 번호입니다. 사운드 폰트는 혼자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디 파일과 항상 함께 해야 되고요. 이 사운드 폰트와 미디 파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운드 폰트 안에는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들어있고요. 미디 파일 안에는 악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악보를 사운드 폰트의 악기 음원들이 연주를 합니다. 또 연주를 할 때에 미디 파일은 계속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악기의 볼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악기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지, 왼쪽에 있어야 되는지, 또 악기의 연주의 세기는 얼마나 세고 약하게 해야 되는지의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두 가지의 파일이 서로 연주할 때에 연주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운드 폰트는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미디 파일이 사운드 폰트에게 악기 음원을 요청합니다. 사운드 폰트는 음원을 미디 파일에게 보내주고요. 미디 파일은 해당 음원에게 악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해당 음원은 그 악보를 보고 열심히 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연주되는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운드 폰트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운드 폰트를 만들 때 첫 번째로 사운드 컨셉을 정해주게 됩니다. 이 사운드 컨셉에 따라서 샘플링할 악기의 대상이 정해집니다. 어쿠스틱한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전자악기 음원에 샘플링이 많이 하게 되면 어쿠스틱한 음악을 만들기가 힘들겠죠. 사운드 컨셉과 샘플링이 잘 맞아야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려는 장르와 샘플링이 서로 맞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안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얼굴 샘플링이 잘못됐죠. 이제 컨셉이 완료됐으면 사운드 샘플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운드 샘플링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코딩의 방법입니다. 실제 악기 음계를 연주해서 녹음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는 어쿠스틱한 사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디사이징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운드의 여러 가지 파형들을 합하고 또 가공해서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는 전자악기 음색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샘플링을 통해서 여러 음원 파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음원 파일들을 사운드 폰트 제작 툴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샘플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원 파일들을 얻을 수 있고요. 이제 사운드 폰트 제작 툴에 이 음원 파일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해당 음원에 악기 이름을 정해주고요. 또 호출할 수 있는 번호를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음이 길게 이어져야 되는 악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루핑 구간을 정해주게 되고요. 또 미디 파일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창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운드 디자이너 분들께서 충분히 설정할 수 있는 설정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맞춰지면 이제 사운드 폰트 파일인 SF2 파일로 익스포팅을 하게 되면 사운드 폰트 제작이 완료가 됩니다. 사운드 폰트 툴에는 OAV 스튜디오와 폴리폰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는 OAV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폰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용량입니다. 샘플링된 악기의 수와 또 샘플링의 길이에 따라서 용량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필요한 악기들로만 악기 수를 최소화하고 또 사운드 샘플을 짧게 만들어주는 것이 용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운드 폰트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함께 음악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미디 파일에 사용된 사운드 폰트는 저희가 직접 제작한 사운드 폰트고요. 현재 라이브 중인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사운드 폰트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지금 들으신 네.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2분 30초 정도의 미디 파일은 71KB의 용량을 차지합니다. 자, 사운드 폰트가 음악에만 활용이 되는 것일까요? 효과음의 활용에 대해서 김상욱 사운드 디자이너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곽길문이었고요.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브시스터즈 사운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자, 저는 응용편 환경음 효과음 연주하기를 맡았는데요. 말씀드리기 앞서서 미디로 사운드를 제작하는 것이 월등한 퍼포먼스를 보인다라는 건 거짓말이고요. 네, 이거 일단 다른 기법으로서의 사운드 제작을 소개시켜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환경음. 저 보통 제작하시는 분들은 앰비언스라고 부르는데요. 게임 내 적절하게 사용된 앰비언스는 유저들에게 몰입도를 향상시키게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유저가 만약에 그 반복되는 일정 패턴을 인지하게 되면 그 굉장히 몰입도에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몰입을 잃지 않기 위해서 파일 자체를 약간 길게 만드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길게 만들어야 될까요? 보통 제작자들은 8초에서 12초, 그 이상 30초 이상의 심지어 스테레오 파일로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타 제작되는 일반 효과음에 비해서 정말 엄청난 용량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미디 파일과 사운드 폰트를 환경음에 적용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 사운드 하시는 분들은 지겹도록 많이 보시는 화면인데요. 일단 환경음 소스를 사운드 폰트에 넣고 그걸 미디로 꺼내서 불러오는 작업을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냥 일단 화면으로 대체했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연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쓰인 파일은 보시다시피 33KB짜리 미디 파일 한 개와 855KB짜리 사운드 폰트 한 개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시연을 위해서 프리셋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바람이 불고 있는 한낮의 평원을 표현해봤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시죠? 여기서 바로 즉석으로 바람 소리를 없애보겠습니다. 즉석에서 바로 다른 공간감이 펼쳐지게 되죠. 여기다가 여기 있진 않지만 개구리 소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늪지대로 변했습니다. 다음은 바람이 불지 않는 밤의 숲을 표현해봤습니다. 개구리가 여전히 울고 있네요. 개구리 소리를 없애보겠습니다. 공동묘지가 됐네요. 자, 다음은 산들바람이 부는 바닷가를 연출해보았습니다. 그건 여름인데 잘 들어보시죠. 자, 여기서 파도 소리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또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 다시 늪지대가 됐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비가 오는 밤의 평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를 한번 더 세차게 내리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비를 붙여보겠습니다. 네, 또 늪지대가 됐네요. 네, 이제 이거 시연은 이상 마치고요. 이 외에도 RPG 게임에 흔히 쓰이는 뭐 불소리라든지 뭐 폭포소리 그리고 지형별 발자국 소리 등도 사운드 폰트를 구성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디를 이용한 일반 효과음.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준비했는데 10KB짜리 삐하는 아주 작은 용량의 사운드 하나를 가지고 얼만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작은 화면 밑에 써있는 용량은 그 사운드 폰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쓰인 미디 파일의 용량입니다. 자, 다 같은 한 개의 파일로 이루어진 겁니다. 들어보시죠.
간단한 파일 하나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캐주얼 게임 등에서 많이 쓰이는 그 캐릭터 보이스 있죠? 우스꽝스러운 캐릭터 보이스를 미디로 구현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미리 준비한 30개의 분절된 효과음을 가지고 피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캐릭터로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걸 반복탑에 올려보겠습니다. 이번엔 한 옥타브요. 좀 이따 시연해서 보여드리겠지만 같은 파일을 가지고 다른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위쪽에 배열되어 있는 버튼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10kb짜리 사운드 폰트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밑에 쪽은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음성 파일을 변조시킨 것입니다. 자, 특별히 제가 버튼 누를 때마다 그 10kb짜리 사운드 폰트 하나로 단계별 효과음을 이루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되나 볼까요? 잘 되네요. 이번엔 좀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잘 되네요. 예. 뭐 획득 보상음에 써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밑에 분절된 음성으로 된 캐릭터 보이스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음성 파일로 이루어진 것들이죠. 자, 두 캐릭터 간의 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 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사실은 랜덤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매번 누를 때마다 같은 소리가 반복돼서 나오지 않아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네, 확인되셨죠? 자, 제 파트 마지막인데요. 지금 저희 데브 시스터즈에서 라이브로 서비스되고 있는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그 중에서 와사비 맛 쿠키의 기억의 섬 오프닝 컷신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컷신을 준비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디로 구현되는 효과음이 실제 라이브 서비스에 실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디로 구현된 부분은 화면 상단에 따로 화면을 구성해놨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제 뒤로 다시 처음에 발표하셨던 손민수님께서 실전 프로젝트 적용 활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예, 이제 실전편입니다. 실제 프로젝트에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고 시연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준비했던 미디 시퀀스 그리고 사운드 폰트를 가지고 저희는 게임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저희는 게임을 안드로이드 마켓에도 출시를 해야 하고 iOS로도 출시를 해야 해요. 그 두 가지 기기들마다 소리를 내는 출력 방식은 다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각각의 필요한 별도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운드 미들웨어 혹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미디를 이해하고 미디를 지원하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네, F모드 베이스 라이브러리 YG가 있는데요. 미디 파일과 사운드 폰트를 우리가 만든 파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F모드 베이스가 있고 자체 저작 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YG가 있습니다. 저희의 선택 기준은 작업 방식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사실 작곡가이자 효과음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이런 구현 작업들의 어떤 순수한 창조적인 작업들이 방해받는 걸 원치 않았죠. 쿠키럼프 카카오 때부터 F모드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F모드가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과정들은 전부 이제 실제로 작동하는 코드들인데 이 부분은 이후에 배포되는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정들을 거쳐 드디어 빌드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룬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만들어서 넣기만 하면 되겠군요. 하지만 바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음원을 그냥 전달할 때와는 달리 연주를 해달라고 할 때는 게임에 전달해야 될 값들이 아주 많아진 거예요. 어떤 악기 볼륨은 어떻게 해주세요? 음악의 속도는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게임 내의 데이터 구조와 관리 방식은 여전히 음원 재생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운드 라이브러리가 변화시키는 결과물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은 적용이 완료된 개발 중인 게임 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만든 미디어 사운드 폰트를 게임과 동일한 환경에서 연주해주면서 그 연주되는 것을 들으며 우리가 최적값을 설정한 후 그 값들을 일관된 양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사운드 툴, 시퀀스 매니저입니다. 악기별 음량, 구간 반복, 재생 속도, 그리고 시작 지점, 그리고 각종 효과들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여기서 설정하는 값들을 파일로 내보내서 게임 데이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음악을 악기들을 다 끈 상태에서 시작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드럼을 한번 넣어볼까요? 한번 울리는 효과를 넣어볼게요. 소리를 가볍게도 만들어보고 멍멍하게도 해보고 볼륨도 한번 조절해볼까요? 음악의 빠르기를 한번 변화시켜보겠습니다. 아, 이대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네요. 이번엔 느리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서정한 값들을 바로 파일 형태로 내보내서 데이터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악기들의 볼륨, 그리고 각 효과들의 수치값들이 JSON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들을 그대로 게임 데이터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툴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미리 넣어놓은 값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악기 네 가지만 사용해서 속도를 조금 느리게 여유 있는 느낌을 한번 줘봤고요. 다시 달려볼까요?
네, 이번엔 다른 음악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쿠키런에서 사막을 달릴 때 나오는 배경음악인데요. 이 게임 안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저희가 한번 장난을 한번 쳐볼까요? 음악의 속도도 느리게 하고 허전하게 해서 마치 오아시스에서 쉬어가는 느낌처럼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네, 뭔가 살짝 메인 메뉴로 나온 듯한 느낌. 다시 게임을 진행할 때의 느낌을 한번 연출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툴을 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아쉽지만 예, 시연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툴을 통해 얻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빌드 내 확인이 아니라 게임 내에서 이루어질 연주의 변화를 똑같은 방식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행착오, 다시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다시 전달할게요. 이런 과정들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요. 또한 연주를 위한 각종 설정값들을 아까 보셨듯이 일관된 형태로 게임 데이터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주 방식으로 바꾸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요. 네, 어쩌면 실시간 변화라든가 연주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이런 툴은 꼭 필요했지 않았나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했지만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엔진 중 하나인 유니티,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가 사용했던 F모드 대신 이번엔 다른 엔진을 사용해서 연주 방식을 프로젝트에서 사용해봤습니다.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 있는 샘플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봤는데요. 음원을 다 걷어내고 모든 사운드를 한번 연주 방식으로 바꿔봤습니다. 음악의 빠르기도 바꿔보고 효과음의 음정 상승, 그리고 아까 들으셨던 캐릭터의 중얼거림 등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이런 과정들을 했는데요. 네, 실제 작동하는 코드들이고 이 부분 역시 이 한 장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배포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전화기에 이게 사실 들어있는데 네, 보다 자연스러운 세션 흐름 그리고 좀 설명을 같이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영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 제자리 오시면 이 게임 그리고 앞서 김상욱 사운드 디자이너님께서 시연하셨던 모든 것들을 모바일 환경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세요. 1199바이트 납작해짐. 이번엔 중얼거려 볼까요? 네, 여기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또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연주하는 방식은 데스크탑은 물론 현재 작동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사운드 폰트를 활용하면 많은 사운드가 필요한 경우 아주 용량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 사운드의 재생 속도, 구성 등을 추가 리소스 없이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음색의 표현 범위가 사운드 폰트에 의해 결정이 되죠. 그리고 음원 방식 대비 믹싱이나 마스터링 같은 후반 작업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 연주, 그리고 노랫말 또는 어떤 질감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음원 재생 방식을 혼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얘기했던 장점들의 부분만 추릴 수는 없을까 대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실시간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용량 줄이는 거에는 아주 관심이 많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듈 트래커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미디와 사운드 폰트가 분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미디가 자기가 쓰고 싶은 소리들만 모아서 하나로 딱 존재하는 파일을 얘기하는데요. 용량 절감 효과는 미디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음원 재생 대비 매우 적은 용량을 차지합니다. 무엇보다 유니티에서 오디오처럼 바로 임포트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네, 용량을 줄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떤 실시간 변화라든가 다채로운 경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제품들을 포함해서 사운드 미디어의 저작 툴들은 매우 훌륭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제품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한 음원들을 불러서 편하게 설정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운드 디자이너 그리고 프로그래머분들이 이 툴에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한 연주 방식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용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 용량을 줄이는 게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의미 있는 걸까요? 이미 어떤 플랫폼에서는 더 이상 용량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게 됐죠. 아마 모바일에서도 서서히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네, 악기 소리를 바꿨습니다. 다시 음도 높여보고 네, 이제 한번 제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조도 바꿔보고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미리 준비된 악보 미디 파일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연주되는 음을 함수로 선법을 변환해서 장조와 단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음악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다른 음악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떤 음악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웃으시는 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들, 들려드린 것들을 음원 재생 방식으로 모두 대응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해도 그게 과연 효과적인 접근 방식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용량이 아니라 게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사운드의 구성 요소까지 확장이 돼서 이걸 가지고 보다 재미있는 유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개발자 여러분, 그리고 예비 게임 개발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